전도방송. 제가 저기 우리 저 박 회장님 방송을 계속 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예, 보시기만 하시지 말고 전파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유, 나는 구독이 계속 적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앞에 것만 저거 하지요. 좋아요만 누르면 되지요. 예, 예. 내가 여 곧 김포시에 고촌읍에 있거든요. 예, 고촌? 고촌. 고촌. 예, 예. 예, 공항 옆에. 예, 공항역. 예. 우리 회원들만 아니 지혜에 내가 있다가 예. 내가 지혜를 잘안 나가고 우리 이제 우리 저기에 읍분해 있죠. 읍분해. 예, 분해. 예, 읍분해에 한 예. 우리가 한 80명 돼요. 오, 분해만 80명. 예, 맞네. 지혜까지 한 1,000명 됩니다. 우리 김포가.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그 월참 그 처음에 예. 우리 전후에 그 회원증 있잖아요. 월참 회원증. 우리 저박 회장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는 초창기에 냈어요. 초창기에. 아, 초창기 냈으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예. 그 회비도 매월 냅니까? 우리는 회비 같은 건안 내요. 아, 회비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회비 안 내고, 예. 그래야 돼. 예, 회비는 안 예. 내고, 이제, 회비 김포읍에서, 내가면 자꾸 빠진다고. 예, 그래, 이제, 처음에 사단법인 때, 예. 회원비 참가비는, 회원비는 냈어요, 3만 원씩. 입회비지, 그러니까. 입회비. 예, 그렇지, 그렇지. 그 고려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아,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저 뭐야 그 그런 많이 올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디다? 예, 그뭐 우리 저박 회장님한테도 올리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참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그거 우리 지금 현재 그 유공자 그 저기 법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개헌 저지 뭐 보충 예. 넣고 개헌할 거는 개헌하고 개정. 개정 그렇지 개정할 거는 하고 그러고 그 29조 뭐 2항인가 그거는 그저 전체적인 게 되니까 그거 좀 바꾸기 어렵잖아요. 꼭 월참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그러게 한다는 거는 그걸 천지개벽 하는 거지 이게. 말이에요. 예. 하나만 자꾸 이야기를 해라. 아니 전에 괜히 우리 이용당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정치권 이용당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속아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네. 국회가 그 국회보다는 그 시행령에다가 네.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특별법이니까 그 대통령 직저저 저걸로 시행령을 네,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하면 됩니다. 예. 예, 시행령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될것 같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 저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거의 다그 안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개정하면 되고 예, 그러게 그 말입니다. 뭐야 그 참전 미지급 급여 그래요. 예 미지급 급여만 말이지 그 급여니까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그 예, 맞아요. 체불임금으로 그냥 증거만 나오면 신청하면 되고 또 그렇죠. 꼭 필요하다면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예. 그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예. 진상조사해가지고 지불한다든지 이런 게 정도는 특별법이 필요해도 나머지는 특별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 저, 뭐야, 기억에는 옛날에 네. 그, 김대중 대통령 때요, 네. 우리 보고 용병이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용병이라 했으면은, 용병이라 하는 건 우리가 우리 돈 격하다는 받고, 게 예, 돈 받고 가서 전쟁한다는 건데, 직업군인 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 판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그때 당시에 너 우리 용병이 됐으면 그때 그 우리 돈 띠문 거 줘야 될거 아이가 그때 당시 해프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이제 뭐, 지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 예, 입으로 그러네, 용병이 맞네. 됐으니까 아, 예. 근데 그렇잖아요. 그 용병이란 말은 이제 우리를 비하해가지고 한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판례 같다는 얘기니까 판례가 돈 내놔야지.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팔아먹은 돈 내놔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그게 예.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때 맞아요. 여당이니까. 뭐, 예, 김대중이도 뭐, 정권 책임자니까. 책임 그렇죠. 있지. 예. 아, 그러면 누구들, 지금 말이야, 누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대중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용병이라 했는데, 아, 용병도 책임있고, 김대중이도 책임있고, 문재인도 아, 그러니까. 책임있고, 다 책임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역대 네. 대통령들이 다 책임 박정희 이후에 다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죠. 박정희 우선에,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예, 우선에 저거들이 제일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예, 예.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거는 그렇고요. 어쨌든 예. 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번 내가 통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아, 제가 뭐, 저기, 유튜브에 전화번호 계속 띄우는데 왜 못 보셨나봐. 아니, 이제 휴대폰에는 전에 찍었다가, 아. 요 근래는 없어져 붙더라고. 아, 그래. 그래, 오늘 보니 또 나왔대요. 아, 예. 예. 근데 아주 저장을 시켜 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예, 예. 그 저기, 그, 우리 그, 저, 총회 말입니다. 예, 예. 회장님 중앙에 예, 예. 그 저 임시 회장이 말고 선거는 언제 한답니까? 그거 어저께인가 나갔는데 임시 회장이 이번 주에 아, 이거 다음 주에 아마 올 거고. 예. 선거는 아마 11월 다음 주에 오면은 이사회를 일단 개최해 가지고 임시 이사회 이제 이사회 아 이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예. 그 한 7명에서 7~8명에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사회 소집을 해가지고 예. 이사회도 한 일주일 전 소요가 되잖아요. 소집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면 한 28일이나 소집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고 그때 이사회 소집해서 총회 공고를 하고 의결하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24일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아 뭐 11월 뭐 한 20일경쯤 하면 이제 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죠. 예, 아니, 그런데, 예, 내가 그것도 그런데. 총회 개최를 해야 총회에서 예. 이제 회장을, 진짜 회장을 뽑잖아요. 예. 예, 그 총회를 일단 해야 회장을 뽑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예. 제일 그 좀 적한 게.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일 뭐 하는 게 이제 나이는 먹어가지. 네. 용돈 한 푼이라도 좀 그, 저,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 참된 명예수당이라도 좀 올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지금 국회에서는 여기 이미 저 기재부에서, 보훈처에서 2만 원 올리는 걸 했는데. 안 되지. 2만 원 갖고 뭐 돼요. 기재부에서 그것도 캔슬 시켜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저 아예 원상국 30만 원 그냥 고정돼 버려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와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기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거 뭐 한 50만 원까지도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요 예, 예, 추경도 예. 안 되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여튼 뭐 능력 있는 회장이 오면은 그것도 가능한데. 또 이상한 회장들 오면은 그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근데 그 박수천 회장이 보니까 그 양력이 괜찮더만요. 뭐 근데... 양력뿐만 아니라 능력도 괜찮고 인격도 예. 괜찮고 내가 볼 때는 뭐 제일 랑 제가 이제 리더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 한 1년 내내 찾았잖아요. 예. 예. 그 찾아서 최종으로 지금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예. 괜찮을 거예요. 예. 그동안 아니, 그래. 검증을 계속 했잖아요. 예. 가끔 보니까 그저 우리 박 회장님이 그저 박수천 그분하고 그 그 저기 뭐 얘기도 대담도 자꾸 하고 그러시더라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더라고. 예. 대화가 되니까 하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면은 예. 뭐 이야기 대담 못 하지. 예. 그럼 어쨌든 뭐 올해는 나 그 막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은 올해 그냥 30만 원으로 그냥 고정될 것도 있고, 뭐, 박수천 회장 같은 사람이 와서 좀 잘하면은 한 뭐, 50만 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제 네, 네. 그 회장님 선거를 언제 하시는가. 그러면 네, 네. 한 뭐, 10월 달은 날씨 했고, 11월 달이라도 네, 하면은 네. 원래는 그 보훈처에서 댕기면서 지그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월급만 따먹고는 말이지. 네, 보훈처는 그런 관심 없어요. 예, 네. 관심 없고 급한
답답한 사람은 우리지, 뭐, 공원처럼 뭐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봉급만 타면 되지. 그러게요. 예. 우리가 저 월참에서 뭐,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나서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월참에서 나서야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나서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박 회장님 말씀이 맞고 나도 이제 컴퓨터에서 그거 이제 우리 그 유공자법 있잖아요. 네, 상위적으로 나오죠. 예,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이제 진작 아, 그런 걸 예, 했는데 예,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지 자꾸 엉뚱하게 김성웅 씨는 그런 좋은 재료가 책자를 냈으면은 이쪽에 저 뭡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아, 그러게요. 자꾸 자기 장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안 우리 돼요. 전우들이 자꾸 호도식이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지 돈 버는 데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맞아요. 그거 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참전유공자법을 어떻게 하든지 맞아요. 개정을 해가지고 참전유공자법이 우리한테 유리한 거라고 참전명예수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조항들 예. 뭐 그 명예수당도 좀 현실화하고 그러게요. 예, 급여도 참전 급여 배상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은 다른 법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참전 유공자법으로 할 수 있는 병과 급 제한하는 것도 철폐시키고 그렇죠. 유족 미망인들한테 그 승계하는 것도 원래 지금도 5급까지는 승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급 7급으로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6급 7급이뿐만 아니고 일단 고엽제라는 고엽제는 뭐든 저 전체 다 전 우리 그렇죠. 전우들한테 예. 그 확대해서 그 하면 되거든. 그거는 시행령만 그래. 고치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대통령 시행령 고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 우리가 지금 뭐 충분히 이 법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뭐 그쪽으로 우리가 여기 집중적으로 해야지 자꾸 나무다리 긋고 앉아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걸 또 네, 이용한 예. 국회 놈도 요 놈들도 웃긴 놈들. 국회도 그렇고 뭐 본처 예. 국방부 다 그렇고, 예. 예, 뭐 청와대도 그렇지 뭐 다 지금까지 우리들 그 속이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예, 우리들이 그 지금 그 바보짓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맞아요. 예, 그 전후 방송하고 박수현 씨가 없으면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계속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간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예. 그걸 모르고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 그저 한 목소리를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예. 저 김성웅 씨 있잖아요. 네, 예, 예. 김성웅 씨 그 책자를 내가 한번 가서 이제 나도, 네, 예, 예. 그 좀 해서 뭐 협의도 내고 했는데 그 책자가, 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자를, 그 저 책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 책자도 필요 없고. 네. 그 책자는 그 손 있는 거 그 저기 카피해 가지고 갖다 붙인 거니까 그 책자는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지 우리 전우들한테 하나 도움 안 되는 책자인데 사람들이 그 헷갈려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걸 저기 뭐야 그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알려준 거는 뭐 그 공적이 있는데 자기 장사를 위해서 만든 거지 참전 명예, 참전 유공자법이 있다는 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엄한 것만 자꾸 가지고, 예, 무슨 브라운 각서니, 뭐, 프레이저 보고서니,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 붕 띄워가지고, 금액이 11억이니, 뭐, 이렇게 띄우기만 했지, 실제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액션을 안 채워줘야, 그게 이제 문제라. 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은, 원래 그 의도가, 우리 돈 받아줄 의도가 아니고, 자기 장사할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박수천 회장을 믿고, 그, 뭐야, 그 월참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맞아요. 월참에, 저기, 새로운 회장이 혹시 박수천 회장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예. 지금 이 방법으로 끌고 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월참에 앞장을 서야 돼요. 월참 앞장을 서면 안 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네. 공법단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아, 그럼, 법률을 정해 부여받는 게 공법단체잖아요. 네. 그게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중앙에 그 전에 네. 회장놈들 나쁜 놈의 새끼들이 네. 무식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아는, 네. 아는 놈이 앉아서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 예, 아주 손 어디서 말이죠 무식자들이 도둑놈들. 그 저기 뭐야 그 경제사범들 뭐 도둑질 해먹을 놈들 이런 놈들 앉아가지고 엄한 생각만 하지 전우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지그들 돈 빼먹고 호의 호식할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저 요번에 그 그놈 때문에 우리가 그 30만 그 우리 저 전우들이 굉장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서울지에 아직 현도놈 정신 그놈 못 차리고, 새끼고. 어그 새끼 그런 미친 놈들 새끼여가지고. 또 나온다고 뭐 지랄하고 다니는 놈들이 아주 미친 놈들이 있다니까. 또라이 새끼들 아주 그냥. 예, 아주 이놈들 박살을 내야 돼요. 예. 이거 박 저기 회장님. 이번에 회장이 새로 선출되면은 이놈들 전부 배상 청구하고 그러게요. 전부 저기 압류 다 해야 돼요. 집어넣어버려, 그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이거요. 압류 다 고소해야 하고 돼요. 저 배상 청구하고 뭐 고소하고 다 해야 돼. 저 예. 사후조치 다 해야 돼 이놈들. 예. 저기, 저, 박 회장님. 네. 저, 박수천 회장님은 사무실이 여의도 어디쯤 있어요? 아, 그 뭐,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냥. 예, 아니, 뭐, 한번. 아니, 저, 일이 많아, 바빠가지고, 사람 찾아오고 이러면 정신없어요. 그, 아니, 그, 일 방해, 업무 방해하는 거니까, 전화나 통하시고, 그냥, 예,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일을 못해요. 아하. 예, 지금은 가만히 놔두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 저, 박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뭐, 시골에 삽니다. 용인에, 저기, 아, 변두리에. 너무 멀다. 예, 멉니다. 조금만 시내에 계시면 대포도 한잔하고 좋을 텐데. 아이고, 저도 서울에 사, 40년 살았는데, 예. 아이고, 시골에다 좀 조용히 살라고 왔더니 말이야, 또 이게 불러내네, 사람. 너무 멀어, 용인이면. 예, 요 서울 같으면 내가 가서 대포도 아이고, 한잔 하겠구만은. 대포 잘안 좋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만 예, 들어도.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관심으로 사랑이 되며 카톡이나 SNS로 전파해서 공유합시다.